오늘은 이제 아이템 스킬 해볼 거예요. 신화급 이제 스킬이 새로 생겼죠?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생겼네요.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기본 이제 신화 여기서 신화 살수 있는 거 추천해 주는 거 이제 이거 사시면 되죠. 초보자들은. 그리고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찍혀 있거나 그러는데 이거 추천해 주는 이것도 신화급이고 이걸 누르면 전체 신화급이 나와요.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씩 이제 써보면서 어떤 건지 이제 볼게요. 발동 안 되는 것도 있고 발동되는 것도 있고 이제 클릭해서 발동되는 거 있고 그러네요. 이제 이거부터 사볼게요. 방어 같은 거가 봐요. 그 다음에 비슷하죠? 이제 아군한테 오막을 뭐 주냐 뭐 그런 차이겠죠? 마법 이거는 이제 누를 수 없어요. 누를 수 없고 여기 효과는 어쩌죠 나오죠? 초보자한테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이제 클릭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게더 유리하더라고요. 저는 진짜 초보 시절에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런 거 이것도 클릭할 수 있어요. 옛날에 이제 산발이 나가는 거 그거죠? 근데 좀 이뻐졌어요. 미니언 처치할 때 이걸 많이 썼었죠? 근데 이게 그냥 하나밖에 신화탭 하나밖에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요. 그냥 이거는 그냥 기존 있는 걸로만 썼었는데 이거는 이거밖에 못 사니까 나머지는 이제 이 라인에서 사야 되는 거죠. 이 라인 이건 신화급 이거 하나밖에 못 사는 거고 신화급이 차라리 여기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차라리 신화로에 들어와서 따로 버튼은 이렇게 옮길 수 있고 뭔 순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아예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. 그 아이디어 내면 되겠죠. 근데 지금은 이제 디자인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네. 이것도 활성화 안돼 있는 거고 이것도 활성화 안 되는 거고 건틀레 이거 느려지게 하는 거죠. 상대편 얼어붙게 해서 이제 평타 때릴 때 이건 빨라지는 거. 그거 옛날에 방패 있잖아요. 방패 모양. 아니 그 왕관 모양. 그 누르면 이렇게 되죠. 좀 빨라졌다. 초가스 같은 경우에 이거 쓰죠. 갑자기 빨라지고 빵 터지고. 도망가는 애들 잡을 때 필요하죠. 아니면 도망갈 때 조금 빨라지는 거. 방어 중이에요. 이것도 없죠? 이거는 이제 은신한 적 어쩌저쩌고 이것도 없고 이건 있어요. 자기의 발톱 대상이 있어야 돼요. 이렇게 갑자기 침투하는 거죠. 그러니까 막 뒤에서 쫓아갈 때이 정도의 거리가 있잖아요. 이 정도 거리가 있으면 여기서 때릴 수 없을 때, 때릴 수 없을 때딱 붙으면 좋죠.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것도 막 쫓아가는 챔프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그 케인 같은 경우에 막 쫓아가다 보면 모자르잖아요.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갇혔다. 미니언은 없애야겠어요. 미니언을 어떻게 없앨지? 됐다. 이렇게. 아이고, 신기하다. 그 다음에,
이것도 클릭하는 거죠. 흡수하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대적할 자 없는 이 힘. 이게 얘가 근접이라서 쏘는 건좀 다른 스킬이 이제 발동할 수도 있어요. 이런 중에 뭐 클릭해서 되는 걸 수도 있어요. 얘네는 이제 다리니까 또 이것도 클릭할 수 있네요. 발걸음 분쇄기. 명령 내가 내리. 이게 이렇게 이쪽에 이제 근접할 경우에 이제 하는 거네요. 다리가 아니라도 쓰겠죠? 근데 휘두를 때, 여러 명한테 휘두를 때 좋을 것 같아요. 적들에게죠, 적들에게. 둔화를 걸며 주변에 휘둘러. 이건 없어요. 삼위일체도 없고. 이것도 가면이죠. 이건 빨라지는 거 터지고. 이건 있네요. 만년설이. 아, 이것도 그냥 쏘는 거랑 비슷해요.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이런 그 스킬을 갖고 있는 챔프가 아니라도 이런 스킬 쓸 수 있는 거죠. 조금 난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쵸? 발전하기 위해서 과정이니까 그쵸? 그렇게 봐줘야겠죠. 이런 스킬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. 좀 거시기해요. 왜냐면 이런 스킬을 쓸수 있는 챔프가 따로 존재해야 되는데 아무나 쓰게 되니까 조금 그렇죠. 그래도 이제 오늘은 그냥 구경하는 시간이니까. 이것도 뭐 쏘는 거네요. 돌풍. 곧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. 아, 이게 마음에 들던데. 이게 빨리 쫓아갈 때 왜 막 갈 때 있잖아요. 여기랑 여기 사이 진짜 몇 센치 안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못 죽이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럴 경우 이제 딱 한 대가 부족할 때 그럼 요거서 하면 되겠네. 그쵸? 쫓아갈 때 탁 돌풍. 아이코 방구도 끼고 살아야죠.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이제 그냥 지도 다 해봤네요. 그래서 오늘은 신화템 이제 사는 거 해봤어요. 신화급.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이죠. 아이템들이 다 달라져서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. 템트리도 달라진 건 아니지만 새로운 아이템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나쁘진 않는 것 같아.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조합, 그쵸? 이런 거 아직도 있네요. 그리고 다 비슷비슷하고 신화급이 이제 요거밖에 못 쓴다는 거. 그러니까 두 개를 쓸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. 제 생각에는 세 개까지는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두 개까지만, 하나만 쓰기로 허용되네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이거 해봤어요. 별거 없죠? 그래서 기존 것대로 하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거나 여기 나온 데죠? 뭐 이렇게 사도 무난하죠?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뭐 쓰는 거죠? 여기서
여기서 이거 못 봤는데. 그쵸? 여기 나오네, 여기는. 이것도 신화급 아닌가? 어디 봅시다. 이게 뭐야? 은빛 여명. 그냥 아이템인가 봐요. 근데 활성화되네. 아무튼 이게 뭐야? 그래서 너무 아이템들이 달라져서 이거 좀 암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아이템 암기. 롤은 이게 재미죠. 암기하는 재미. 그런 아이템을 이제 자기만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재밌고 많이 달라져서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. 공격 속도. 적중 시 효과. 이거는 이제 마법이라서 못 쓰나 보다. 그쵸? 아닌가? 아, 아니구나.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골라야 되네요. 방탱이. 마법사. 스킬 가소. 굉장히 이제 딱 눈에 보기가 편하게 디자인 되었죠.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복잡했잖아요.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고 전체를 이렇게 있어서 초보자들은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 추천해 주는 것만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양해져서 이제 고수분들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별로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? 감사합니다.